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혼자 보면서 밤마다 이렇게 방송을 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고요. 2019년에 여러분의 많이 아껴주신 덕분에 저도 2019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계좌나 혹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증시를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해보고요. 저도 인사를 몇번 드렸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고 또 앞으로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증시노트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틀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도권 증시노트의 큰 장점이 일단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데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일단 큰 틀을 잡아두고 시장의 방향성을 따라서 투자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초에 합의 예정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2200의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이나 국가별 지수도 매우 양호한, 특히나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정도의 높은 상승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2019년의 마지막을 잘 장식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IT에 집중됐습니다. 사실 IT가 오르면은 지수가 오르고 IT가 빠지면은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떤 전반적인 업종 전체적인 하락이 아니고서야 큰 이슈는 없지만 일단 오늘은 IT 매도가 집중되면서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제 HLB나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위주로 그렇게 포트를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재편했다. 그래서 단타던 뭐 조금 긴 시간이던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셨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작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 분석은 사실 HLB나 신라젠, 셀트리온 외에는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서 한미약품도 있었습니다. 한미약품, 그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의 최대 수혜주,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있어요. 알테오젠이랑 삼바 같은 것들은 제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이제 VIP 멤버십 위주로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한번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1160원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락하는 가이드를 일단 증시의 상승 시계추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160원 그리고 지수 220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증시 펀더멘털을 보시면은 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 글로벌 사이클상 저점 통과되는 그런 모습. 제가 어저께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한국 증시가 상승폭이 MSCI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래서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번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 쫄지 말자 말씀드렸었죠. 1월 초반까지는 일단 최대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줄때 가져가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좋게 나올 것이고 이제 협상 관련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이슈는 시장에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단기간에 충격을 줄지언정. 그래서 2150선까지는 1차적인 목표로 하고 혹은 혹시나 1월 달에 2150선까지 빠르게 도달한다면 일단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일단 잠시 쉬어가는 2150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없이는 일단 2150까지만 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S&P를 보면 2019년 초 대비해서 뭐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거의 20% 넘는, 20%면은 거의 뭐 9000까지 보면 되겠죠. 20%면 1500선이니까. 그렇죠. 1750 하면은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냈었어야 되는 나스닥 지수. 환율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증시가 과열 국면인지 혹은 2200까지 오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가 3185까지 사실 이 지지선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였고 3100이라는 지지선이 뚫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걱정했었었는데 3185라는 숫자는 한 시름 덜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12월 초에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때 중국이 그만큼 벌어놓은 시간에 있어서 지수가 거의 2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2019년 대비해서 2020선 대비해서 약10% 가까운 수익을 냈었어야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 특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점 뚫고 180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 우리 방송에서는 1800선을 아주 중요한 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 아주 선방하는 모습 보였었고, 그다음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12월에 대세 상승까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월에 꽤 많은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안겨줬다는 부분은 자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의 수익을 지수는 냈지만 우리로서는 약 5%에서 10% 내외의 수익률로 2019년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저와 함께 한 2019년은 사실 제가 10% 이상 수익 내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급등 급락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포트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아마 가져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보면 2019년 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본전입니다. 코스피가 10% 올랐을 때 우리가 10%의 수익을 내지 못했을 텐데 코스닥은 하물며 본전입니다. 지수가 650선에서 650선으로 마무리하기까지 과연 코스닥만 혹은 급등주만 쉽게 말해서 잡주만 했다면 절대적으로 수익 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진짜 코스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늘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2019년 1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제가 삼성증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 저한테는 무수히 많은 증권사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 그리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종목들의 근거,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적 개선되는 부분, 혹은 앞으로의 업종 개선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 그리고 제 다른 관리하는 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잘안 보여드리죠. 왜냐하면, 이 정말 좋은 종목들을 여기다 이렇게 쉽게 써놓진 않겠죠. 근데 삼성증권 거는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일단 우리가 주로 봤던 거는 삼바, 전자전기, 스튜디오 드래곤, NC소프트까지였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 파라다이스는 우리 원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정말 삼성증권의 포트만 드려도 사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VIP 서비스의 한 챕터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증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삼성증권의 포트를 정말 주로 봤거든요. 여기서 저도 종목 가이드를 많이 얻어갑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면은 23일 이후로 뭐한 요쯤 5일 전이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 구간,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추천 나온 이후부터 급등, 뭐 엄청 많이 올랐죠. 정말 하이트진로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요새 진로 이즈백 없는 데가 없죠. 특히나 서울권에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또 소주에 대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추천하고 난 이유가 중요하죠. 다 오른 거 추천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호텔 신라도 보란 듯이 9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는 이렇게 위기가 있더라도 다시 200일선을 급격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추천하는 삼성증권의 포트가 잘 맞아떨어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이오주의 요 바이오 업종 차트에서 요 상승의 흐름이 보였었기 때문에 삼바랑 셀트, 신라젠, 그리고 HLB는 12월 달에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 18만 1000원까지 아주 좋은 가격대에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추천드린 이후에도 많이 올랐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삼바가 급등하고 나서 삼바를 못 샀던 분들을 위해서 셀트리온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HLB는 제가 신라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공매도와 주가 차트 비교해 드리면서 HLB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뭐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오르는 그런 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구독자분 HLB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생방에 추천드렸던 신라젠은 오늘 다행히도 3.5% 상승하면서 일단 단타에 성공하는 그런 또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드린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분도 손실 볼수 없는 7만 5천 원 이상 8,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쨌든 또 제가 밥값을 했다라고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자랑할 땐 자랑하고 혹시 또 제가 또 어떻게 1년 내내 또 이렇게 또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안 좋을 때도 같이 이제 의지하면서 또 제가 앞잡이가 아니라 길잡이가 돼서 여러분들을 또잘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또 좋거나 싫거나 너무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같이 꾸준하게 롱런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뭐 오늘 오른 종목 위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삼성증권과 저의 픽이 맞아떨어졌던 종목들. 삼성전기도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얼마 때 추천을 드렸는지 다시 돌려봤어요. 약한달 전쯤에 11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 혹은 욕이었던 것 같은데 11만 4천 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랐었으니까 더 사야 되냐, 더 사세요라고 할수 있었던 그 근거들도 제가 그 방송에 그대로 나열해드렸더라고요. 가져올려다가 너무 방송이 오늘 분량이 많아서 그건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12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14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종목들 이제 쭉 한번 봤고요. 자, 오늘 증시 마감 내용을 보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도한 업종. 지금 증시가 대세 상승할 때 말씀드렸던 게 전기전자,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나머지 화학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금융업이나 이제 증권, 전기가스, 은행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꺼려대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패스한다 하더라도 건설 업종의 약진은 2020년도에는 분명히 좋은, 물론 지금도 삼성물산 우리 추천주 중에 원탑,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세 가지는 포트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2020년도에 더욱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로 가고 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바이오가 꺾이는 척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고, 지금 HLB와 뭐 삼바 뭐 등등등등 바이오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데, 또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빠질 때였거든요, 이때는. 그다음에 또 제가 바이오에 힘을 주어서 말씀드릴 때가 한뭐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늘 반대로 간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야지 하면은 그거는 한번더 꼬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만 잘 파악을 해도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치나 상황 분위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딱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그 뭔가 모르게 흐름 자체가 이 바이오가 좋다, 아니 뭐야, 반도체나 IT 디스플레이가 업종이 업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걔네들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다 같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클, 한번 주춤할 때뭐 제약바이오 서비스 오르고, 이 사이클을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뭐 매번 다 추천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방송용으로 준비하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서울 반도체 한달 전에 이제 제가 반도체 업종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서울 반도체거든요. 기간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도 4% 오르면서 일단 댓글 달아주신 분 때문에 서울 반도체 보여드리려고 이걸 또 가져왔고, 나머지 주성이나 원익 IPS 그동안 많이 올랐고, STI, 서진과 KM은 우리 일단 많은 이익 실현 후에 지금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2020년도에는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건설까지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갈수 있는 힘 있는 업종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AP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제가 멤버십 때 종목을 좀 드릴 예정인데 이걸 고르는 것도 사실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 많이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하여튼 뭐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공한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신라젠입니다. 3.5%를 상승을 시켰고, 보세요. 수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혼자 한다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앞으로 2020년이 좋다,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대형주로 가보자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누구라도 시장을 좋게 볼수 있는 측면인데 갑자기 바이오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반대로 가야 된다. 단순하게. 왜냐하면 통계가 있잖아요. 개인이 사는 종목의 90%가 하락한다라는 통계.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라젠의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 보여지고. 네, 이 차트 말씀드렸었죠. 신라젠의 이 투자 힌트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이게 좋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차장고와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 시점에 반등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HLB를 벗삼아서 요걸 보여드렸던 근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애매했던 LG전자 오늘 0.4% 상승하면서 200일선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대형주가 좋은 거는 일단 1단계로 200일선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하잖아요. 200일선 근처에 매수하더라도, 빠지더라도 이제 200일선 하회하더라도 2차로 121선까지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종목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약한 7, 8%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위로 베팅. 위로는 사실 좀뭐 어텐션이 큰좀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쪽으로 LG전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020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성장세 있다. 그리고 뭐 OLED TV 출하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고, 뭐 하여튼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은 2020년도에 뭐 LG전자는 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늘 이제 좀 기아차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늘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종목이라서
굳이 좋은 종목 많은데 뭐 이걸 봐야겠냐 하시는 분들 일단 패스하시고 한번더 속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 지지선을 기준으로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당 받는 부분만큼 하락을 했어요. 한 7,000원에서 8,000원 배당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승폭에서 배당 가치만큼은 일단 배당락만큼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원래 주가의 값어치인 15만 원 수준을 다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3월 이후에 4월 달 정도에 배당 나올 거니까 현재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참 아쉽게도 개인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셔야죠. 그래도. 삼성전기는 오늘 진짜 12만 5천원까지 올라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목표가는 14만원. 자, 코인텍이 일단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930원은 이제 우리 추천주 드렸을 때 만원 언저리였습니다. 아무튼 만원 언저리 200일선 근처에서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만원까지 왔고요. 아, 1,150원이었네요. 추천드렸을 때 11월 15일의 가격. 11월 15일, 만 요쯤 되겠는 것 같은데. 아, 요쯤에 추천드렸다가 이 급등락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쉽네요. 이때 팔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튼, 단기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안정적인 외형 성장세, 17년에 맥쿼리 계열사 편입된 거, 비용 감소되고 판관비 절감하면서, 일단 2019년에 수익성이 많이 증가되었고, 2020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면은 폐기물 처리 산업은 이제 뭐 이런 조건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유지해 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뭐 어떤 그 경제 발전의 그 틀이 이쪽으로 계속 성장된다면 폐기물 처리 단가나 수주 물량들이 증가하면서 뭐 외형 성장이 불가피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어쨌든 연간 실적도 영업이익률 증가, 매출액도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정신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90% 이상 가동률은 거의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늘 봐왔던 종목들처럼 그렇게 오르는 그런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향후 좀 신경 안 쓰고 보유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판관비는 줄어들고 있고, 판관비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실적 지표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매각 이슈가 나온다면은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큰 가격에 매각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MCNEX, 아무튼, MCNEX 같은 경우에도 37,7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거의 고점, 일단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몸통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약간은 좀 거래량도 줄면서 개인 들어오고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니가 IPS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어쨌든 방향 자체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잡아놓은 덕분에 지금 추천주 대부분이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가 IPS는 일단 가장 최선호주에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이 양봉 이후에 뭐 일단 조정세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일부 조정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자 한전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11월 7일이지만 우리가 25,000원대부터 주구장창 외쳐왔던 한전이거든요. 그래서 급등하자마자 이제 28,000원까지만 보자라고 제가 방송했던 그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전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28,000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저항받고 있어요. 28,000에 뚫지 못하고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할인 끝, 새해부터 전기요금 인상. 저도 히터 되게 많이 트는데 아무튼 걱정됩니다. 아무튼 뭐 24,700원 인상 불가피. 이게 하루 종일 이슈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 개인들은 열이면 아홉은 한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마련입니다. 주가도 이렇게 히스토리를 쭉 봐왔거나 혹은 이 고통을 같이 겪어서 28,000원에 팔거나 혹은 왜냐 매도 의견을 드렸으니까 혹은 28,000원까지 잘 보유하고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사서 근데 지금의 27,900원, 28,000원 언저리의 가격은 사실 비싼 가격이거든요. 왜냐 이 내용들은 이미 11월 7일 날그 전부터 제가 방송을 하면서 3%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생뚱맞게 갑자기 뉴스가 터지면서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수급을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끝물입니다. 이런 뉴스에 당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아무래도 제 방송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끝물입니다. 끝물. 지금 와서 뒤늦게 한전의 뉴스를 보고 또 개인 엄청 샀을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엄청 샀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서는 누가 정답지를 다 주고 정답 맞춰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해야 정답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부분 반전 연료 단가가 하락세에 있고 이거는 다 지난 11월, 10월 방송에 있었습니다. 민감도 있죠. 실적이 매출액 구성을 보면 전기 판매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기 판매 단가에 있어서 약 3조의 20% 매출 영업이익이면 6천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유가 상승 시에 실적이 하락하고 환율 상승 시에 실적이 하락하고 여러분 이제 거의 외우셨죠. 금리 상승 시에 실적이 하락하는데 금리 빠졌죠. 환율 빠졌죠. 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플러스 될 것이다 해서 28,000원 우리 목표가 봤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뒤늦게 뉴스 보고 들어간다면 혹은 그런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 VIP 가입했던 그 수강료, 후원료는 뽑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네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세먼지주는 우리 3월, 4월까지 핵심 또 포트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유닉스 25,8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빨리 반응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저점에서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차트상 이제 일목 상단에 지지받으면서 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는 위닉스라서 일단 미세먼지 중에 가장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면 위닉스고 그다음에 좀더 수급적으로 변동성을 즐긴다 하시면 하츠, 우리 하츠도 추천드린 이후에 좀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츠, 위닉스 또 나왔네. 위닉스 그다음에 KC코트렐 오늘 60원 올랐네요. 어쨌든 121선 잘 지켜주고 배당까지 받고 사셨던 분들은 일단 배당 이후에 한 3-4%는 오른 것 같습니다. 해시코트렐도 이거는 탈황설비 사이즈가 좀 크다 말씀드렸고 오래된 업체고 해외 또 법인과 독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 고객도 다양하고 근데 미세먼지나 마스크나 뭐 공기청정기와는 다르게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미리.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하면 그때 들어가면 또 늦는 거예요. 예상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조금 더한발 앞서서 들어가 있다가 남들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 게 기관과 개인, 외국인들의, 개인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이런 고통들을 또 견뎌내야, 빠지는 건좀 그렇고, 아무튼 요, 견뎌내야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한 5%만 먹어도 1억 하면 500만 원이에요. 10% 하면 1000만 원이지만 10%까지는 남의 돈10% 먹기 쉽지 않습니다. 10% 잃기는 쉬워도요.
자, 미세먼지 중에 이 상하프론테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얘를 제외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딱 첫날만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참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름도 좀 약간 그렇고 약간 잡스러운 느낌이 나서 얘만 뺐는데 얘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도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넣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또이 와중에 이것만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만 추천드리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놓고 보면 7, 8개 맞으면 결과적으로는 포트상으로는 수익이니까. 삼성 SDI는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어요. 23만 6천원에 이 차트가 200일선에서 강하게 뚫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200일선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파워 있었지만, 자,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정말 제가 보기에는 미리 들어가 있으셨던 분들은 일단 한번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0일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왠지 저항받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갈팡질팡해요. LG 디스플레이가 14,000원에 들어갔었던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14,000원에 들어갔으면 지금 버틸 수 있는데 제가 또그 이후에 추천드렸던 거는 16,0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불확실성이 짙은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신 분하고 여기에 들어가신 분하고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보유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여기에 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14,000원에 사셨던 분들, 왜냐하면 제가 또 지난 방송 확인했거든요. 13,900 얼마였습니다. 950원인가 900원인가. 아무튼 그때 사셔서 지금까지 보유하셨다면은 땡큐.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그 종목들을 드렸을 때는 아마 급등하고 나서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으로 있어서는 일단 신규 진입자들은 일단 매도하면서 보류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한게 아니라 일단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보유, 매도. 왜냐하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00에선 저항받고 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121선까지 오면 여기는 본전이지만 여기는 이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추천드린 시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마음 편하죠. 언제든지 매수가, 진입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금 400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까지는 보유입니다. 보유. 존버라고 하죠. 여기 거래 한번 터진 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말 힘든 구간을 다 버텨내야 저점은 여기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55,000원. 약10% 하락인데 이 힘든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성 TNS 우리 또 대표적인 추천주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구간 이후에 결국에는 수익을 주고 또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5% 정도의 또 수익이거든요. 사실 2만 원대 언저리니까. 그래서 5%에서 10% 가는 거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잘 사는 그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 한샘이 현금 400억 가지고 하다못해 이자를 갚더라도 재무제표는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라젠 또 나왔지? 신라젠 있고. 셀트리온 1.63은 뭐죠? 아, 27일 차트 추천드렸던 그 이후에 대비해서 오늘 셀트리온 1.63 올랐고, 자, HLB도 오늘 7% 올랐거든요. 27일 추천드린 이후에 또 7%가 올랐습니다. 5% 다음에 또 7%니까 아무튼 한20%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를 또 여기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아까 보셨죠? 여기까지 봤을 때 주가와 대차장고가 하락할 때 동시에 하락하고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쯤 반등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HLB와 신라젠이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약품 보세요. 이거거든요, 이거. 200위성 근처에서 빠지지 않고 여기서 정확하게 뒤집어 갖고 올라가는 그 추세에서 3바만 올랐거든요. 과연 3바만 오를 것인가? 셀트리온도 대형 주고, HLB도 대형 주고. 하여튼 그 나머지 잡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련돼서 종목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우리 12월 13일 날이었네요. 12월 13일 날 의약품, 아 이거 제가 방송했었던 12월 13일 날요 의약품 반등할 때 HLB, 아, 98,200원에 추천드렸었네요. 지금 뭐 11만 5천원이니까 아무튼 뭐 거의 한2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한미약품입니다. 12월 13일로 한미약품 있네요. 한미약품도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에 초대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29만 7,500원이었는데, 29만, 그래서 지금 이 배당 때문에 한 4%에서 5%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약5% 정도 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뭐 가장 주목받는다고 보긴 그렇지만 일단 중요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약품 관련돼서 또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라젠 자꾸 나오죠. 아, 신라젠도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삼바. 아, 삼바 이거 급등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네요. 39만 6천원. 지금 여기 장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등 해서 한 7, 8개가 지금 주요 JP모건 컨퍼런스 테마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늘 컨퍼런스 최대 수혜주 ABL 바이오가 또 시장의 관심사 단타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쪽으로 또 차트는 제가 깜빡하고 못 갖고 왔는데, 그렇게 보시고, 자 웅진코웨이도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인수 소식이 있으면서 또 미세먼지 관련주, 그다음에 넷마블 인수 관련주 해서 원래 PE 인수 기업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웅진코웨이도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거의 40여분의 시간이고요. 2019년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0년도에는 제가 새롭게 이제 VIP 멤버십, 제도권 팬클럽이라고 하려다가 이제 VIP 멤버십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구독 버튼 옆에 보면은 이제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홍보를 하면 일단 기존의 서비스는 유지를 할 텐데 일단 멤버십 서비스를 제가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를 할 거고, 멤버십 비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성을 또 자아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성을 자아내는 건 제가 하는 건가요? 또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제 나름대로는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강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후원하는 개념이 되실 거고, 저는 이제 보답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제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시거나 좀 후원하고 싶다,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앞에 그 영상에 보시면은 가입 버튼이 생겨 있습니다. 구독자 구독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거나 채팅,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일단 월간 종목 분석, 그리고 월간 이슈 업종 분석. 제가 특별하게 해드린 종목들 있죠. MCNEX나 뭐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다음에 휠라코리아 오를 때 휠라코리아나 하여튼 뭐 등등.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이제 좀 중장기로 갖고 갈수 있는 종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천 종목을 이제 월별로 제안해서 그다음에 성과 평가까지 해보는 시간을 이 VIP만 따로 할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동영상에 댓글을 다시게 되면 또 VIP들은 따로 댓글을 안 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전 여러 그 모델을 검토하면서 이게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물론 여기에 후원을 하셔서 멤버십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어린애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가 1년 동안 했던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을 거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늘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송 퀄리티는 최대한 지속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기존 방송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했어요. 자, 오늘 방송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내일 혹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방송을 더할수 있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 4일 정도 휴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뵈면은 다행이지만, 혹시 못 뵌다면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도 저와 함께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